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수요일 오후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응모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중동이라고 하면 그 메이저 언론이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와 이렇게 얽혀진 관계다 이거죠. 그렇지만 조선일보만큼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과 얽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재벌과 얽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메이저 언론으로 굳게 자리를 잡았는가? 그걸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일보에 속한 기자들이,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특종을 많이 냈는가? 특종을 많이 내가지고, 특종하면 조선일보. 이렇게,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아주 기막힌 조선일보에는 기막힌 칼럼니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지금 어뜻 떠오르지 않는데 이걸 하다 보면 여기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이렇게 말이 탁 맥히는 거예요. 이태규? 이규태. 예전에 조선일보에 말이죠. 이규태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키는 작아요. 그 양반이 키는 작은데 키가 작은 데에 비해서 이 몸이 상당히 다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키에 내가 그분한테 이제 신뢰가 될것 같아서 자세히는 키가 얼마쯤 되겠는가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키가 상당히 작은 키였어요. 그렇게 작은 키에 몸무게가 90kg 이상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상당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그 이규태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규태라는 사람이 잠깐 이 종아리가 아주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키는 작지만 이 몸이 상당했던 사람이죠. 그 이규태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아주 고정적으로 이 칼럼을 썼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사람 쓴그 칼럼이 상당히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참 이름난 명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오늘날 메이저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규태라는 분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이규태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됐는데 하여튼 한때는 이규태라는 분이 조선일보의 이 칼럼을 주름잡았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조선일보의 그 칼럼을 주름잡는 명 칼럼니스트가 없느냐?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전번에 내 인간탐구를 보면은 명문감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내가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가 딱 자꾸 막히는데, 하여튼 뭐라고 있어요. 건국대 무슨 뭐 디지털 무슨 학과 교수라고 돼 있는데, 조용헌! 조용헌! 조용헌이라는 그 분이 또 아주 칼럼으로 참 명칼럼을 쓰고 그리고 또 김대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이죠.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게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김대중이라는 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바로 이 조선일보에 입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조선일보에서 이제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고
정년 퇴직에서도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퇴직한 신분으로서 아직도 칼럼을 조선일보에 게재를 하고 있다 그거죠. 그렇게 이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명문가들이 이렇게 이 피를 명문의 이 피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 조선일보에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팬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오늘날 메이저 언론으로서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아껴도 얘기했지만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와 이렇게 인간관계가 얽힌 관계지만 조선일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그 최고 재벌 삼성 재벌과 어떤 얽힌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우리나라 언론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아예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메이저 언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우선 기자들의 특종도 있었겠지만 이 명칼럼니스트들이 이 조선일보를 많이 거쳐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문가들이 명문의 이 글 쓰는 글쟁이들이 이 조선일보를 많이 위상을 빛내주고 가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규태라는 분이 굉장히 칼럼으로서 이 명성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규태라는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조용헌 뭐 그 다음에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명칼럼을 써가지고 조선일보를 빛내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 명필가들이 많이 거쳐갑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중동이라는 말은 90년대 말에서야 만들어진 말이다. 조중동 중 조선일보는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논조와 성향이 보수 우파 반공주의였지만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사회 분위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약간씩 논조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제 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때로는 이 좌파적인 그런 그 논조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동아일보는 정부를 팍팍 깐다. 아주 이게 이 그 국민들이 하는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아일보는 정권을 아주 팍팍 깐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정권을 두둔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꾸준히 이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신문이고 반공주의를 철저히 표방한다 이거죠. 그와 반면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때에 따라서는 이 좌파적인 논조를 펼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개혁적 성향을 띠던 동아일보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 더불어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90년대 말 이후부터 논조가 급격히 보수화되었다. 1997년 대선 때 노골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중앙일보와 함께 보수신문이 대열에 합류한 이후 비로소 조중동의 강력한 보수 우파 언론 겸 족벌 언론 트로이카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뭐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게 뭐죠? 방응모 씨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를 그 금광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조선일보를 인수한 그런 방응모 씨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급적 뭐 다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일보는 꾸준히 이 우파 그 다음에 이 우파 성향으로 논조를 하고 그런 쪽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신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밤의 대통령 집안답게 1970년 1990년대까지 최전성기 시절에는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자가 된 뒤에 조선일보 방일용 회장과 연애를 하러 그의 자택에 방문했을 정도였다. 신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던 2010년까지는 정권과 대놓고 신경전을 하거나 아예 특정 권력 집단을 옹립하고 버리는 등 특정한 재벌을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유세를 과시할 정도의 막강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이 활자로 인쇄한 신문이 전성기가 있었다. 근데 하여튼 그 전성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종이에다가 활자로 인쇄한 그런 종이 신문이 예전보다는 전성기가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명칼럼니스트들이 조선일보를 빛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명칼럼도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종이에다가 활자로 인쇄하는 그런 신문사답게 이 조선일보에는 참 천하의 명문장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조선일보가 메이저 언론으로서 굳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조선일보를 보면요, 그 아주 명칼럼니스트들이 그 오피니언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오피니언이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조선일보를 보면 그 오피니언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그 아주 명문장가들이 이 명문들을 많이 아직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신문을 잘 안 보게 되고 신문 구독자들도 대거 이탈하는 등 여론을 이끄는 주체가 신문사에서 방송사나 SNS, 유튜브 등 소위 온라인 대한 미디어로 넘어가면서 위상이 확실히 예전만 못해진 점이 확연하다. 일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언론 수용자 조사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조선일보가 모든 매체를 통틀어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 모두에서 줄곧 3위 안에 꼽혔으나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여러 지상파 채널 및 종편과 포털 사이트에 밀려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 순위 모두에서 10위로 추락했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사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 영향력이 꽤 있는 편이긴 하지만 물론 어디까지나 신문이 선두일 뿐 더 이상 예전처럼 언론의 선두는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활자로 찍어낼 그 당시보다는 많이 이제 인기도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조선일보라면 내가 누누이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아직도 조선일보라면 그 아주 명문 칼럼니스트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명 칼럼니스트들이 존재하는 한 조선일보는 뭐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나는 봅니다. 참 이 명문들을 읽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사람이 기쁨을 찾는 게 여러 분야거든요. 남이 참 감동의 글을 썼다. 남이 쓴 감동의 글을 읽는 거. 읽어서 거기에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기쁨. 이것도 참 크다 이거죠. 공감하는 기쁨. 남이 쓴 그 명문을 읽으면서 그 글에 공감하는 기쁨. 그것이 크다 이거죠. 근데 그 공감하는 기쁨이 조선일보를 읽으면은 나오는 글들이 많다. 명칼럼니스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명칼럼니스트들이 이 조선일보를 빛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그렇게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난 봅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멸칭도 있다.
같은 메이저 언론 가문인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가와는 달리 조선일보 가문은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박용훈 부인 자살 사건 등 온갖 사건들이 쏟아지는지라 많은 비판을 받는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방응모 씨가 금광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성공을 못했어요. 재미를 못 봤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 금광을 어떻게 금맥을 발견했거든요. 이 금맥을 발견하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성공을 했다고죠. 그래서 이 성공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고 하니까 생활이 얼마나 곤궁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꾸러가면 재력가들이 방응모 씨를 보고 방응모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 방 씨 일가가 보면은 말이죠. 장자연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박용훈 부인 자살 사건, 박용훈 부인이 뭐 한강변에서 뭐 자살했다 또 이런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런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세간에 오르내리게 되면은 이 방씨 일가에 대한 그런 신용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용이 추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조선일보 경영에도 막대한 그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는 이 조선일보의 시조는 누굽니까? 조선일보 시조는 방응모 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응모 씨가 그렇게 쌓아 올린 좋은 이미지, 좋은 인간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겁니다. 그런 것을 회복해야 이 조선일보라는 기업이 번창을 하고 또 TV조선도 앞으로 더욱 번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한번 기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면 그거를 예전에 그 좋은 평판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씨 가문에 이런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기업의 이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영원히 지속되려면은 이런 방씨 가문에서 이런 그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는 방씨 일가의 저택이 있는데 수천 평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꼽혔었다. 지도위성 사진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주택가 옆에 갑자기 거대한 녹지와 함께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위치한 곳이 대번에 눈에 띄는데 이곳이 바로 방씨 집안 저택이다. 흑석동 주민센터와 조선일보 뉴지엄 바로 뒤편이다. 가계도는 방계준 일남 방응곤, 그다음에 이남 방응모, 그다음에 양자 방재윤, 처 이성춘, 일남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 처 박현숙, 일녀 방을생, 일남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처 윤순명, 일남 방준호,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 겸 조선경제 아이 대표이사 처 허유정, 일남 방인정 방인성, 이남 방현성, 삼남 방진성, 일녀 방경원 부 한상원, 한엔 컴퍼니 대표이사 사장, 일남 한용호, 이남 한성호, 이남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처 이주연,
일녀 방선윤, 일남 방주성, 이남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회장 처 이미란, 일녀 방지원, 부 이해서, 일남 이대주, 이녀 방지원, 부 천호전, 일남 방성우, 코리아나 호텔 사장, 이남 방지호, 삼남 방준경, 일녀 방윤선, 일남 방원호, 사남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남 박영호, 이남 방수호, 오남 박문기, 일녀 박윤서, 이녀 박윤재. 뭐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뭐 이름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는 어떻게 됐냐면은 방상훈 30.03%, 방성훈 21.88%.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박용훈 10.6%, 방준호 7.7%, 기타 분산 지분이 이제 11.4%. 오너 일가가 대부분의 조선일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이제 리딩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선거 이력. 선거 이력은 이제, 하고. 해방 직후 백범 김구의 친일파 살생부 263명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 목록에 방응모와 함께 들어간 유명한 친일파로는 윤치호, 실제 해방 직후 괴한에게 피습은 당했으나 성공적인 피습이 아니었기에 큰 부상을 안 당해서 죽지 않았고 오히려 지병이 도쳐서 몇 개월 뒤 사망했다. 당시 조만식은 조선일보 사장으로 있었으나 거의 평생을 평양에서만 지냈던 그는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적응하면서 지내기 힘들었다. 결국 지역 감정과 적응을 못한 조만식은 1년 만에 사장직에서 퇴사. 여기서 조만식 다음으로 1933년 사정에 나선 인물이 방응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만식으로부터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받은 게 이제 방응모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조선일보를 창건한 인물이 방응모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를 창건한 사람이 아니고 조만식이가 조선일보를 경영했었는데 조만식이로부터 이제 인수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만식으로부터 그 조선일보를 인수받았을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자금난에 허덕일 때 그때 그 이 방응모 씨가 이 금광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금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를 방응모 씨가 이제 맡았다 이런 얘기죠. 일부에서는 방응모가 재정부장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김구의 비서직을 지냈던 선우진과 한독당 출신인 신창균이 살아생전 전면 부정했다. 김구의 비서를 지낸 선우진은 방응모가 재정부장 활동했다는 거 들어본 적 없다고 아예 일축해버렸고 신창균은 방응모는 재정부장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다고 전면 부정했다. 이어 신창균은 방응모는 안재홍의 추천으로 한독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서너 달 있었던 게 전부라고 증언했다. 참고로 신창균 옹은 진짜 한독당 재정부장이다. 조선일보 측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방응모는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거동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늙어서 1991년 뭐 하여튼 뭐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네요. 그런 사실 동아일보 역시 자기네 창업주였던 인천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나마 인천은 친일 변절 전까지는 독립운동에도 힘을 보탠 적이 있으므로 아니냐라고 최소한의 긍정평가 여지도 없진 않다. 참고로 방일영은 이 사람의 조카이긴 한데 막상 방재선보다 20살 이상 많다. 방재선은 방일영의 장남인 방상훈보다 겨우 4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도 이 조선일보라는 건 뭐 내가 곧 얘기합니다만은 아직도 조선일보의 위상이라는 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언론인 방모 언론인 방응모, 그 다음에 친일 행적, 광복 이후. 광복 이후를 봅시다. 광복 이후. 그 다음에 정치 행적, 최후. 여덟.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응모의 나무 위키는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어찌됐든 방응모는 그, 금광을,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금광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조만식이가 그, 조만식이가 조선일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조선일보를 이 방응모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이 방응모가 사실상 조선일보의 창건자처럼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방응모란 사람은 한 시대를 뭐 어쨌든 간에 주름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일보라는 그런 그, 언론을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로 그 키워낸 그런 공로가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응모 시를 나무 익히는 끝났는데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내가 그 여행을 갔다 오기 때문에 녹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서점에서 방응모에 관한 그 책이 나와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방응모에 관한 책이 좋은 게 나와 있으면은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점을 검색해 서점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방응모에 관한 뭐 책이 나온 게 없더라. 그러면은 뭐 그냥 완전히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나와 있는 방응모에 관한 책이 서점에 좋은 책이 나와 있으면은 소개를 하고 책이 없으면 완전히 이제 끝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